봐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짧게는 끝내면 안 되고, 네. 조금이라도 좀 타임 있게. 가보겠습니다. 하나, 큐. 안녕하세요. 하라리 인생.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은 가수, 고등학교 2학년 한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작가님 쪽으로 몸 살짝 틀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대화해 주시면 되거든요. 시작할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노래가 소질이 있다기보다는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노래방 같이 가서 노래를 부르며 저한테 음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음치라는 소리를 듣고 연습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할아버지 칠순잔치 때 제가 이제 밤열차라는 곡으로 또 이제 할아버지께 또 선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트로트를 시작하면서 노래를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고교생 트로트 가수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재밌지만은 같이 노래방 갈 때 좀 차이점이 있는데 또 고등학교 친구들은 또 랩, 가요 이 부르잖아요. 저는 이제 황진이, 무조건 뭐 자오가 이런 거 부르는데 정말 노래방 가면 또 친구들이 랩을 할 때 저는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할 정도로 제가 약간 예늙은이가 된 느낌이고 그래도 제가 또 황진이를 부르면 또 친구들이 박수는 치지만 야 이게 뭔 노래냐 좀 늙었다 너무 구수하다 그런 노래 부르지 마라 너도 가요를 불러라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랑 좀 서로 이렇게 응원하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트로트는 아까 말씀했듯이 또 이제 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하게 트로트는 사랑 또 이별 막 떠난다 그런 의미가 오히려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트로트의 매력이 좀 퐁당 빠진 것 같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면 힘들진 않으신가요?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공부는 이제 100등 중에 50등 정도 하는데 그래도 공부랑 또 이제 방송활동 함께하는 건 힘들지만은 요새는 이제 방송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은 든든한 지원군. 네, 항상 뒤에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제가 슬플 때나 또 기쁠 때나 함께 또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가족이어가지고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되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 선배 가수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장구를 치면서 또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런 분이 또 계시잖아요. 정말 박서진 가수님인데 박서진 가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분 덕분에 그래도 사춘기라는 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사춘기 때 장구를 배우고 트로트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뭐 사춘기 시절을 그냥 막 가버린 것 같습니다. 장구 실력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던데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학교 끝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은 장구 연습을 하고 이제 요새는 보컬도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보컬 한 2시간에서 학교 끝나면 한 5시간 정도는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구를 트로트에 접목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요? 저도 사실은 장구라고 하면은 그 풍물놀이를 생각나가지고 처음에 큰 이모께서 장구를 공유하셨는데 제가 그때 장구를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구 학원에 따라갔더니 또 이모들이 트로트의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장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이거 신기하다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나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런 마인드였는데 정말 주위 분들도 저를 보면서 와 장구 치면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도 다이어트를 장구로 했거든요. 사실은 100kg에서 근데 70kg까지 다이어트를 한 건데 정말 장구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활동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이 있었을까요? 기분 좋았던 칭찬이라기보다는 또 어머님들 좀 저가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트로트를 함께 즐기잖아요. 그때 어떤 어머니께서 저의 공연을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하셨을 때 와 이제 제 노래가 그렇게 그 할머니 어머니께 정말 마음이 와닿았는가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트로트를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은 나이인데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저는 100% 만족합니다. 이게 노래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긴 하겠지만은 저는 이 스트레스도 정말 좋은 스트레스라 생각하는데 정말 이제 노래는 저의 이제 삶의 이제 한 100% 그래서 만족도도 100%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모습을 더 보이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제 당연히 멋있는 모습은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항상 초심 잊지 않고 예의 바른 학생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꿈은 만능 엔터테인먼트 이제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연예인? 연예인은 이제 가수의 일종이잖아요. 연예인은 또 이제 가수, 배우 이렇게 많은 게 통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경험을 해서 멋있는 연예인이 되고자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고자 이게 최종 꿈입니다. 앞으로의 공연이나 무대 등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경연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경연 활동 준비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항상 초심 잃지 않고 많은 분들께 정말 기분 좋고 멋있는 시너지를 발사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는 트로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 끝났는데요. 답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아쉬웠던 답변 같은 건 없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마지막 끝인사 감독님이 사인 주시면 여기 네. 카메라 보고 하실게요. 들려주시면 사인드리겠습니다. 끈 인사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정해진 바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조건님. 조건님. 네. 엔터테인먼트 하시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인데 말을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신 한 것 같다고 해서 그 질문만 다시 답변할게요. 최종 꿈 질문 저만 답할게요. 최종 꿈 무엇인가요? 네, 저는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건데 이게 연예인입니다. 지금 뭐 가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배우, 뭐 작곡, 뭐 가수, 뭐 탤런트, 예능인 이 통틀어서 하는 게 만능 엔터테이너잖아요. 그래서 최종 꿈은 연예인,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봐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큐. 네,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예의 바른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예의 바른 한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연이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은 가수 고등학교 2학년 한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뿅. 네, 제가 노래 준비하겠습니다.